you're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Matsunu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백사장. 부산입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부산에 세계적인 작가들,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을 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안내하는 이 거장들의 작품들을 함께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작품이 오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스노라는 작가입니다. 그 웬만하면 그 다 알고 계시는 그 밀로의 비너스 그 측면을 화강석 판재에다가 워터젯 공법으로 이렇게 뚫어낸 거예요. 외형만 봐도 워낙 유명한 그 조각상이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외곽선만 따도 충분히 어떤 이미지인 줄 알죠.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밀로 섬에서 발견된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m가 넘는 크기에 발도 엄청 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설이 있었냐면은 밀로 섬에서는 거인족들이 살았구나. 그래서 다들 크다. 정말 크거든요. 근데 실제 크기는 아니고 소스노 작가가 이 판재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랐겠죠. 여기서 바깥의 풍경들도 볼 수가 있고, 저쪽에서 반대편으로 안쪽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상상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Primitif flamand ou de peinture abstraite. Je ne rejette pas évidemment les galeries et les musées. Soussino 하면 소멸의 기법. 그림이나 조각들의 중요 부분, 일종의 큰 부분들을 종이로 막는다거나 이렇게 조각 같은 경우는 뚫어버리거나 없애는 방법들을 써요. 관객들하고의 소통을 자기는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이제 소스노거든요. 예전에 로뎅하고 브루델 이후에 구상적인 조각이 이제 점점 세태가 될 때 영국의 헨리 무어라는 작가가 그 조각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공간의 소통, 그리고 뭐 공기의 흐름,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던 영국의 조각가가 헨리 무어인데, 프랑스에는 이제 이 소스노라는 작가가 헨리모 조각하고는 다른 평면을 뚫어내는 작업들을 함으로 해서 전통적 그 조각보다는 현대적 조각으로 넘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작가죠. 이건 철제 작품이네요. 이 같은 경우는
서양 건축물에 자주 등장하는 기둥 중에 이오니아, 도리아, 코린트 양식의 기둥인데 철판이니까 레이저 커팅을 했어요. 철판은 녹이 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녹 방지용 페인트를 되게 두껍게 바른 것 같아요. 여기 바닥까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소금물이나 해풍이 이 작품을 좀 많이 터치를 했을 텐데 잘 견디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두껍게 바른 것 같습니다. 바다를 맞이하고 있으면 강한 바람으로 이게 작품이 지탱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까치발이라고 해요. 그 까치발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뭐 1억을 훨씬 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건방지게도 이런 유의 작품을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다면 그 물류 대란 이런 것 때문에 그 금속 자재에 돈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도 요 정도 되면 한 100만원? 1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얼마겠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Il n'y a rien dans les sculptures, il n'y a rien dans les peintures. Il n'y a que des êtres humains qui font vivre ces molécules qui sont des molécules inertes.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많은 생각과 그 수고가 합쳐졌겠지만 좀 부러워요. 너무 작품이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2018년 4월 달 정도에 원인불상의 화재로 인해서 작품이 이렇게 소실됐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작가의 그 생각과 열정, 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작업인데 조금 더 소중하게 우리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관람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너스상의 전시상이 아니고 토르소 형태를 잡은 거예요. 팔다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 형태를 토르소라고 하는데요. 비너스의 토르소 형태. 소수노의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비너스의 전신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많은데 이 토르소 형태를 간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절제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절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 풍경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둥이 좌우에 있다는 거는 신화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조각은 그 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둥 작품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 철판의 두께도 얇고 이 토르소 작품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께도 두껍고
밑에 좌대도 훨씬 두꺼워진 것 같아요. 제 욕심인데 이게 요 정도 되면 100mm 두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철판 용접이 아니고 진짜 100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했으면 저 육중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 됐을 것 같아요. 조순호 작가는 다양한 부분의 분야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적 요소가 훨씬 많이 가미된 그런 작가예요. 비어 있으면요, 그 뭐든지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로 채워낼 수 있는 상상력을 관람객 입장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그 완성의 표현이라 그럴까, 그건 관객의 몫인 거죠. 크기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중심에 주제가 있고 좌우에 기둥들이 있는 걸로 조형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이 더 이상 막 그런 노동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컴퓨터 작업만 잘해도 작품이 훌륭하게 나오는 거죠. 이미지 작업으로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 된 작가를 한 명 찾으러 왔는데 줄리안 오피입니다.